Nice Game TV.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뒷얘기, 네, 네. 용정우투 정리를, 네, 참 길었던 끝났습니다 드디어. 네 팀 섭외에서 여덟 팀을 섭외해서 진행했었던 용정우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었으나 길고 긴 여정 끝에 엄청난, 네, 힘들었어요. 그 우승은 월드리팅하고, 네, 팀 WE가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 뭐 팀 WE는 지금 뭐 최고의 주가,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죠. 아, 미사야 특패 IPL에서도 왜 밴 안 했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멤버 바뀌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팀이. 거기다가 웨이샤오, 웨이샤오 뭐 진짜 사실 그랬잖아요. 누가 최고의 원딜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이제 카옥스냐 뭐 더블리프트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잭패가 더 잘한다, 건웅이 잘한다는 없었지만 잭패냐 뭐 도돌이야, 프레이냐 프레이다 뭐 나오다가 이제 다 들어간 게 웨이샤오가 최고시다. 웨이샤오랑 베베. 베베보다 웨이샤오가 이번에 그래서 붙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보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바텀이 오늘 붙나요? 아니요, 아니요. 걔는 좀 올라가야 걔는 돼요. 많이 올라가서 승자에서 아마 그런 붙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용정우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1위가 팀 W, 2위가 KT 롤스타 A, 3위가 인비터스 게임이, 4위가 LGIM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용정우투의 뒷얘기를 다 끝나고 나면, 네, 블로그에서 해주게 해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지금입니까? 해도 될까요? 난 모르겠어요. 해도 될까요? 지금 뒷담화잖아. 전 근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좋겠네요. 예. 듣겠습니다. 뭐 저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용정우투의 의도는 중화권대, 그렇죠, 한국의 어떤 이런 구도, 네, 구도로, 한중 구도로. 그래서 이름도 용정우투라고 한 게 용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상징. 근데 한국은 이제 호랑이가 또 한국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도 마스코트가 호랑이고, 네, 호랑이를 뭐 그런 상징으로 많이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용하고 호랑이의 싸움의 어떤 이런 컨셉을 해서 용정우투라고 한국 대 중국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제 사이공 조커스까지 끼면서 이제 베트남까지, 네, 네, 들어왔어요. 최초에는 TPA도 이렇게 같이 해서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TPA가 그때는 스케줄이 안 됐었고, 이거는 뭐 밖으로 말씀드린 TPA가 나이스게임 TV 대회 참여하겠다고 그 뒤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TPA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할 건 이런 게 뭐 픽스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롤드컵 우승팀을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진짜로 롤드컵 우승팀이 나이스게임 TV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싫어. 이런 깜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깜냥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중국 팀들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사실 빗돌이 다 그 용정우투는 거의 다 맡아서 주간을 진행했죠. 다 진행을, 네,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본인 입으로 뭐 섭외 관련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일 핵폭탄이었던 거는 용정우투가 진짜 타이밍이 진짜 아름다운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은 시즌2가 딱 끝나고 본격적인 시즌3 정규리그들이 들어가기 전 딱 그 타이밍에 용정우투라는 리그를 통해서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은 롤드컵 때는 서로 만나지 못한 아시아의 강팀끼리 만나면 이건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나이스게임 TV가 기존에도 많이 해봤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다. 챔스 전이었어요 그것도. 네. 시작전. 근데 타이밍 딱 좋았죠. 제일 큰 변수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세계에 수십 명 있었다는 거. 수십 개 대회가 그때 갑자기 빠! 우리만 그런 생각이 한 게 아니구나. 롤드컵 끝나길 다 기다렸던.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저희가 뭐 어마어마한 상금이나 이런 걸 한 번에 팍 할 수 있었던 거면은 다른 대회를 다 버리면서 선수들이 뭐 참여 쓰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에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아프리카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상금 규모도 기존보다 더 올려가지고 그렇죠. 대회는 진행. 온라인 대회 치고는 결코 작은 상금 규모는 아니에요. 특히나 중국 팀들이 그렇게 대회만 와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나이스 게임 TV 하는 대회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온라인으로만 참가해도 되고 입질에서 네. 되고 그런 컨디션으로 해도 되고. 상금 규모가 때 이번 영재국제 총상금 1,000만 원 규모로 갔기 때문에 주목해서 하는 대회들이 그 정도 상금 규모 되는 게 많지 않아요. 엄청 네. 좀 짭짤하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꿀이죠. 지금 실력만 놓고 봤을 때 나이스 게임 TV가 대회 하는데 한국 팀들하고 니네하고 붙일 거야. 온라인으로 하면 돼. 꿀. 오 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냉정하게. 근데 이제 섭외 관련해서 이제 우리를 애먹인 우리 정말 질리게 만든 이 뒷이야기들. 섭외는 어쨌든 잘 됐고. 네, 섭외는 잘 됐고 이제 대회를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IF 현장에서 하려고 했다가 공안이 갑자기 껴들면서 제일 큰 변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IF와 네. 스케줄이 겹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IF가 이제 앞쪽에 진행이 되고 그 뒤쪽에서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알아보고 또 IF를 가시는 또 캐스파 심판분들이랑 뭐 국제전화도 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사전에 선수들이 경기에서 할 수 있게 또 알아보고 시간대 비는지도 알아보고 다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공안 크리가 뜨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대회 서버가 맛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IF 자체가 전체가 다 연기가 됐어요. 뒤쪽으로. 아, 정말 그 나가 꼈어. 진짜 그런 문제서부터 어쨌든 공안의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게 다 연기가 되죠. 네. 아예 다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 그 다음 일정 그 팀들의 다음 일정을 소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 이제 문제는 네.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네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핑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래서 어떻게 하냐. 네. 결정타를 날린 멘트의 한마디에 저는 이제 거의 뭐지 이게 그냥 우리 기권하겠다 그냥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권하겠다 결승전에 올라간 팀과 3, 4위전에 올라간 팀 중국팀 두 팀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내가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들어와서 후원해주고 이런 대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만든 대회였으면 그냥 날렸습니다. 니네 나오냐 앞으로 니네들이 이제 없어.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대회에서 니네들을 볼 일 없다. 진짜 롤드컵에 나왔던 팀을 가차없이 그냥 날려야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 날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 기권? 알았어 그럼 앞으로 니네 뭐 다 자격 박탈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후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기권하겠다 그냥.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광석이는 이제 전화해서 걔네들한테 이제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 컨디션을 맞추면 한국 팀도 사실 구슬르고 회유하고 온갖 작업을 다 할 수밖에 없겠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맞춰놓으면 또 한국 팀도 사실은 우리가 또 배려해야 되는데 한국 팀한테 또 중국 팀을 무조건 맞추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은 중국 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일정도 조정하고 그 상대도 조정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 진짜 한국 팀이 진짜 이 LGIM하고 KT 로스터가 정말 나이스 게임 TV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됐지. 네. 여기서도 일정 막 조정해주고 원래 있었던 일정 뒤로 밀어주고 조절을 KT랑 LGIM은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중국 팀의 일정에 거의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그럼 진짜 KT 팀과 LGIM 팀이 일정을 조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진짜 그냥 우리는 난감해지는 우리는 진짜 미치는 거지. 왜냐면 얘기했지만 그건 아프리카가 후원을 하고 아프리카는 계약을 하고 만드는 대회였기 때문에 우린 진짜 눈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거죠. 약속을 이다 하기로 했는데 그날 돼서 기권하겠다. 그날 대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놨는데 우리 그냥 기권할래 막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다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웃긴 게 저도 이제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해외 쪽 관계자들이랑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빈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회 많고 어디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데 나가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일단은 참가를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당연한 건데 대회 중간에 그냥
기권하고 다른 대회 참가 뭐 이런 일들은 대회를 진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김지현이 필요할 때네. 누구? 너 양아치니? 그 아니 왜 그런데 팀인데 다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라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네. 아니 문화가 무슨 문화가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기권해 뭐 이런 문화는 아니 그런 문화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유교문화인데 거기다 준 거. 그래서 사실은 용재호트 이제 마지막 3-4회전 하고 이제 결승전에 할 때 사전 녹화로 이제 진행을 결국은 하게 됐었고 그걸 하면서 내가 이를 바둑바둑하고 뭐 이런 잘하니까 와 잘하니까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우리가 정말 아직도 힘이 없고 약하다 힘을 더 길러야겠다 그 수밖에 없다 이러고 생각하고 아 분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걔네들 대회랑 대회에서는 다 그러고 다닌다면 네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니네가 연 먹든 뭐 하든 나는 관심 없어. 네, 약간 이런 태도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앞으로 나이스 게임 때 빨리 성장을 해서 상금 졸라 큰데 딱 한 다음에 니네들은 안 불러. 사실 솔직히 얘네들이 잘하긴 잘하고 인기도 있지만 얘네 말고도 인기 있는 팀 많아요, 이러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 그 팀들만 그런 게 아니다는 게 제일 그게 저는 사실 충격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상금을 크게 하면 이제 걔네들 똥배짱 못 부릴 정도로 상금을 되게 크게 딱 한 다음에 중국 모든 팀들이 그런다는 거야? 중국 팀뿐 아니라 뭐 아 전 세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즈는 아이 그러니까 WA도 IG도 기본적으로 협조적이야 원래는 그런데 그런 어떤 기권이라는 그 핀트에 대해서는 전혀 시각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린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네. 그냥 기권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 기권 왜냐면 가볍게 생각하는 자기네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고. 니네는 뭐 결국 피해 본 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팀들도 피해를 봤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정을 봤죠. 옮겼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네. LG는 심지어 PC방에서 했잖아요. 그쵸, LG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진짜 우리나라 동방이행이 줄게요. 한국 팀들이 기본적으로 진짜 개념이 있고 우리 얘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이랑 우리 나라 안에서의 인식 자체가 얘에 대한 진짜 이번에 KT 롤스터 팀과 LGIM 팀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네,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속으로 이를 알고 있는 게 진짜 큰 대회 하나 빵 만들어서 팀 W하고 IG는 그냥 안 부르고 그냥 나머지 팀들로 하고 싶어요. 진짜. 이제 얘네들이 부르실 거예요? 혹시 온다면 마당 안 하는데? 자비로? 응, 자비로 가야 돼. 와서 선물도 좀 사오고 키나 한번 시켜야죠. 여기에? 왜 그랬어 임마? 이러면서 김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고 헤드셋 우리 한쪽짜리 있거든 그거 선물로 주고 이게 한쪽 없는 거 있잖아 우리 니 전용이다 여기 하나 빈대기 열려있어 이게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박수 딱 쳐봐 쳐다보잖아 안 들린다며 청각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해줘야 돼 이게. 아무튼 그러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 막 일정이 변경되고 시청자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나이스게임 TV가 리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뭐든 잘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가 정말 한 방에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 쪽에 측에다가도 너무 죄송하다고 원래 예정대로 지금 예쁘게 대회가 진행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띄엄띄엄 내어서 네,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도 중요한 아프리카 쪽의 반응이잖아요 어때요? 아프리카에서는 일단은 많이들 생방송을 워낙 많이들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나이스게임 TV 대표 입장으로는 네. 그 부분에 죄송한 건 확실히 죄송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건 맞죠 어떻게 그러면 아프리카 TV에 헛개서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많이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착불로 엄청 보내가지고 친구들 막 날리면서 이거 메모했어 나이스게임 욕하고 그래서 중국 팀 다른 팀들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중국 팀은 지금 팀 W, IG 둘 양각이잖아 다른 팀들에 대한 실력이나 뭐 이런 걸 전혀 우리가 모르니까 이 두 팀하고는 정말 같이 대회를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대회를 우리가 뭐 이렇게
껴서 뭔가를 하면서 마주치는 거는 할 수 있어. 우리가 만드는 대회에서는 별로 부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네. 정말 뭐 잘하지만 굳이 자기네들이 왜 우리를 초대야 초청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참가라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먼저 부르고 싶진 않다라는 거. 니네가 먼저 해서 들어왔으면 말 잘 들어라. 하자는 대로 해라. 흘러가는 대로 좀 해라. 중간에 뭐 스케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냐면 한 명이 고향을 가야 된다. 이러고 연기해달라. 연기 이제 연기 요청하는 사유가 맞지 말도 안 돼. 한 명이 뭐 갑자기 아프단다. 나 똥 싸러 가야 된다. 뭐 연기해달라. 이런 걸로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뭐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러면 뭐 그렇듯한 변명을 대던가. 그건 안 가면 되잖아. 어, 한 명이 열이 좀 나서. 마우스 감이 안 좋다.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열이 나서 뭐 연기해달라. 뭐. 아 미치겠는 거. 뭐 연기 사유가 그거야? 그럼 좀 변명을 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연기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사유가 너무 가당차라서 뭐, 말도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학생준 선생님한테 나 담배 피려고 좀 조퇴 좀 할게요. 이거랑 뭐가 달라? 근데 너무나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왜 이게 그렇게 어디서 물들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 얘기해서 그 연기는 안 해줬잖아 우리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고향 가야 되니까 연기해 주세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고향 가는 거 말고 한 명이 아프다 그랬었어. 아픈 거는 IF 때 네. WA가 3명인가가 IF 현장 가서도 병원을 갔대요. 그리고 WA가 그래서 IF에서 많이 졌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아예 연속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그때 조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공안 프리가 터져서 연기가 됐죠. WA의 사정은 안 봐줬지만. 한국말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사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나쁜 놈이었는데 이 말 들어보니까 충분히 왜냐면 광석이는 이렇게 그 매니저하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좋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나는 결과만 딱 놓고 봤어요. 뭐야 아파서 대회가 다 결정됐는데 아프다고 대회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IF 때문에 그 공안 때문에 연기가 됐긴 됐지만 만약에 아, 나는 하여튼 그런 거서부터 계속 짜증이 이제 막 몰려오더라고. 그때 롤러 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은 아파서 우리 대회 못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방,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되게 황당하고 열받았다가 나중에는 막 설득을 당해버린 게 뭐냐면은 걔가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래가지고 우리 팬들한테 제대로 된 경기를 못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뭐 예리 안 돼? 많이 막히는데? 그 말은 맞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대회라는 게 일정대로 가져야지. 네. 그게 이제 대회에 대한 신뢰도고 이런데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프로야구 하는데 컨디션 안 좋다고 대회 연기하지. 그거 안 컨디션 조절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 문제지 프로들 아니야. 대회 당일 제일 중요한 게 컨디션. 컨디션이거든. 컨디션은 헛겨서. 컨디션 어깨수 여러분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갈치기에서 된다? 네. 그러니까 막 이런 요구들을 들으면서 아 진짜 두 번 다시는 초청은 나간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예선전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팀들을 이렇게 하는 대회라면은 뭐 자기네들 참가하고 올라오고 하는 거지만 초청전에는 아, 두 번 다시 부르고 싶지 않다. 이게 용정우트의 뒷얘기입니다. 제 뒷목 잡아 진짜 뒷목을 잡아. 아 진짜 쟤네들 뭐야.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대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되게 아찔한 네 미치는 거 아찔한 수준이야 지금. 미치는 거야. 하루 전날 막 이런 얘기가 또 터지고 제가 뭐, 지금이야 뭐 지나왔으니까 말을 뭐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거지. 빛도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이것까지 이거 진짜 폭탄인데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용정우트가 예쁘게 끝나질 않았어요. 아프리카한테도 우리가 미안하게 된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몇 개 좀 안 좋았던 것들이 결과가 빗돌이한 거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결과의 책임자로 빗돌 감봉했습니다. 빗돌 감봉당했어요. 나쁜 놈들이네 그놈들. 이러고 보니까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 혹시 뭐 방송에서 그런 일이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집이 최초로 사실은 빗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기존의 멤버들도 다 니네들도 일을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극약처방으로 빡 내려줬는데 빗돌 안 됐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자진 감봉 됐어 옵점을 하다가 존 줄었어? 제로 한 2,000원만 감봉 감봉하는 걸로 보쌈 뭘 또
형 오늘 호가하려 그래. 아니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못삼이라는 얘기가 나와. 갑자기 흥분해 왜? 근데 졸았습니까? 2초간 졸았어. 아 근데 완전 힘들... 타이밍이 너무 뜬금없어. 썰은치기 직전에 그렇게. 아 근데 너무 이게 홈... 졸려. 중계 없이 막 그냥 진짜 졸려. 내가 혼자 하니까 중계랑 이렇게 맞춰도 업적을 해야 되는데 막 그게 안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어딜 보여줘야 되지? 막 이러. 죄송합니다. 정말 그 정도는 근데 양반이었는 게 우리 워스리 할 때는 옵저버 하다 갑자기 옵저버 대각선으로 갑자기 쫙 가. 옵저버를 하도 졸아가지고 대각선으로 쭉 가. 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때는 좀 그렇죠. 많았죠. 자 이제 그 용자고트의 뒷얘기는 이거예요. 자, 네. 거의 막 뒷목 잡았던 진짜 막 하루하루가 사르르 반영. 이거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 잘 끌렸는데 3, 4위전이 다행히 진짜 다행인 건 네, 네. 5경기까지 가졌고 재밌었어. 전 LG한테 진짜 감사한 건 핑도 안 좋은데 핑 150, 200을 왔다 갔다 거린 상황에서 IG한테 3대2로 어쨌든 그런 경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150이었어. 노란 핑 네, 로딩 할 때마다 보잖아요. 로딩 할 때마다 다 보잖아요. 다 150, 4명이 150핑이었고 한 명 80. 미드킹은 VPN을 썼고 썼는데 80. 근데 VPN을 쓰면 핑이 폭 그러니까 튀었다가 붙었다가 하는 그렇죠. 현상 때문에 그냥 나머지 LG 선수들은 VPN 쓰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익숙하게 익숙해지는 게 더 익숙하니까 낫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150핑으로 한 거고 미드킹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선수들이 이거 꼭 얘기해달라고 미드킹은 그거 한지 얘기하지 마. 사실은 그래. 미드킹은 80핑이었다. 우리는 150핑이었다. 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미드킹은. 대신에 미드킹은 핑폭 현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고. 그래서 LG랑 사실 KT도 그렇고,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나이스게임 TV를.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쌈 한번 같이 드시죠. 그 자리에 저도 꼭. 우리 그 팀에다가 네 헛개수 좀 보내드려요. 네네 헛개수 좀 보내드려요. 넉넉하게 CJ 빼놓고는 헛개수 보내드리면 다 좋아하실 테니까. 그리고 빗돌도 되게 잘 챙겨줬대요.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PC방 빗돌도 되게 잘 챙겨줬대요. 그러니까 빗돌이 그쪽을 챙겨준 건 그쪽이 그쪽이 빗돌을 그러니까 저는 챙길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고 근데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와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옆에서 막 바리바리 뛰어나고 끙끙거리는 걸 보니까는 막 뭐 링 선수나 라샤 선수나 막 되게 고생 많으시다고 막 그 마지막 3, 4위전은 어떻게든 완벽하게 무난하게 다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전날 VPN 연결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시간대에 찾아가지고 낮 시간이 그나마 좀 낫다. 일단 3, 4위전 딱 마지막으로 연기된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 정도씩 핑 테스트를 계속 돌렸어요. 언제가 가장 핑이 잘 나오냐. 네. 핑 테스트 계속하고, 그 다음에 LGIM 숙소에서 테스트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다 핑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다섯 자리, 결국은 이제 숙소에서는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좀 약간 컨디션이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물론 다 어떻게든 알아서 컴퓨터 만져보고 조율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냥, PC방 다섯 대를 섭외를, 다섯 자리를 섭외를 해놓고, 빗돌이 미리 섭외를 해놓고, 다 깔아놓고, 설치하고, 미리 또, 선수들도 미리 와서 또 테스트를 또 해주고, 그 시간, 선수들은 사실은 대회 시간에 딱 와서 대회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미리 와서 선수들이 그거 테스트를 좀 해주고, 그렇게 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3, 4회전을 사전 녹화를 했는데, 다행히 또 5경기까지 갔고, 네. 다행히. 네, 그게 만약에 선수들이 VPN을 써서 핑 8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핑이 이제 튀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만약에 우리는 노랑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무조건 VPN 하겠다 그러면 퍼즈 경기가 나왔을 거라고. 맞아. IG 쪽은 30대 핑이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파라온의 정조준 그건 진짜 신기하더라고. 진짜 매섭다. 그게 한, 평소보다 한 1초 더 예상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럼 파라곤이 바론스틸하고 블루스틸하고 와 옥적으로 보고 오우 막 이랬어요. 다시 졸고 진짜 저는 한국팀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LGIM 진짜 응원합니다. 빨리 잘 될 거예요. 네. 빨리 그 각 개개인의 어떤 그 이름값에 맞는 기량들이 네. 네, 빨리 올라오기를 좋겠습니다.
너무 매너가 좋고 밖에서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언제든 뭐 이제 감독님서부터 선수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네. 이번 주말에 드디어 비디오 게임 하신다고요? 네. 이번 주말에 어떻게 게임은 봐주신 거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여러 개를 다 물색을 해놨고 다 하실 거예요? 다는 못하고 일단은 막 다 봤어요. 근데 요즘에 유럽 트럭이 또 유행이라고 유럽 트럭을 이렇게 봤는데 뭐 운전하는 거던데 그거를 나는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 뭐. 운전하고 떠들고. 근데 유럽 트럭은 개인 방송 특화 게임 같아요. 혼자 하는 재미보다는 켜놓고 얘기하면 시청자 떠들면서 뭐 라디오 하는 느낌으로 좀 무서운 게임에 되는 거 아니야? 자극적인 거 무서운 게임 선정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자극적인 거 홀스의 비디오 게임이 사실은 히트를 친 게 사실 공포 게임이었고 공포 게임들을 쭈룩 시리즈로 막 하면서 그게 좀 히트를 쳤었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BJ들이 공포 게임들을 막 아프리카 BJ 공포 게임을 막 하기 시작했어 유행처럼. 네. 오 홀스가 유행을 만들었다. 어 유행의 선두자. 확실합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패션왕. 그거. 게임왕. 단말이 옹견이 했던 거. 네. 네. 그거 홀스 형 만들고 만든. 그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 뭐지? 황혼의 새벽까지. 황혼의 새벽까지. 그. 그래서 암네시아를 하는 건 암네시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신작으로 그래서 따끈따끈한 히트맨 신작을 제일 먼저 암살? 암살 암살 게임 네. 하지만 내가 하면 학살로 몰래 가서 죽여야 되는데 막 죽이고 도망가 암살을 피해라 다 티나 티나게 죽여 그러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미션? 뭐, 아니 도망가면 돼 아니 결국 누군가를 타겟을 죽이면은 미션 성공. 어떤 식으로든. 근데 원래 그 게임 컨셉은 몰래 막 변장도 하고 몰래 뒤에서 이렇게 푹 죽인 다음에 걔 숨겨 걔 옷 갈아입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딱 걸리면은 삥 하면서 이제 걔네들 막 잡으러 와. 그럼 도망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이면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보이면. 누군가 다 죽이고 도망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을에 딱 남았는데 한 명도 안 되니까 다 죽였어. 나를 잡으러 온 애가 없어. 진짜요? 학살 중입니다. 나를 잡으러 온 애가 없어. 그래서 뚝뚝 내려가서 타겟을 딱 죽이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뭐 한 명도 안 죽이고 딱 타겟만 죽이면은 엄청 높고 엑설런트 이렇게 딱 되는데 나는 맨 밑에 무슨 게임이라도 GTA로 만드는 마법사. 그렇게 잠입 액션 게임 있잖아요. 그런류를 해도 보통 그렇게 다 딱 돌아가고 은신을 해서 가서 적의 정찰행을 피해서 딱 미션만 컴플리트를 해야 되는데 잠입 액션에서 잠입을 빼고 액션 게임 만나면 다 죽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 내일 이제 오후 5시에 5시에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주말 5시에 일단 드디어 네. 주말 동안에 그동안에 고생한 거 주 5일 근무를 쉬어라 직원들에게 네. 나는 나림이 생일이지만 일을 하겠다 이거 1년 내내 그 말씀하시니까 나림이 생일이지만 일을 했다고 노렸네 노렸어 그렇습니다. 노렸네 그렇습니다 노리신 거 사실 아니야? 저도 아버지 생신 때 저도 회사를 저 생일 때 배틀로얄 발 한번 이렇게 닦아봅니다 온 거지 바로 맞받아치네 그래서 히트맨 신작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게임을 잘하는 분들이나 속 터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나는 공략도 안 보고 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채팅창에 와서 막 아, 바보 막 이렇게 할 거면 보지 말고 네. 그냥 즐기세요 되게 재밌게 하세요 네. 그래서 발암물질 유발 방송입니다 게임을 그런 게 잘 만든 게임이잖아요. 진짜 영화처럼 잘 자기도 긴장 느끼면서 잘 풀어가지고. 스토리를, 그러니까, 홀스 하실 때는 스토리 다 이렇게 따라가세요. 다 익히시면서 스토리. 근데 히트맨은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벗어나지 않아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막 오프닝도 다 보시고, 그래서 그 게임에 보시는 분들도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한. 하지만 중간중간 속은 터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그래서 히트맨 신작이 나와서 히트맨을 가장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임들은 좀 한글화된 걸로 히트맨이 아직 한글화가 안 돼서 아쉽게도 근데 가장 이제 따끈따끈한 진작이라 그래서 한글화된 것들 중에 뭐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슬리핑 독스라는 게임하고 뭐 닥사이더스 2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글화는 돼 있고 무서운 게임은 없어요? 무서운 게임 암네시아 신작이 조만간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아직 지금 나온 것 중에 무서운 건 없고요? 다 해봤다 거의 무서운 게임 무서운 다 해보셨죠? 근데 뭐
무섭다는 게임들이 공포 게임 바이오 하자드 이런 건 무섭지가 않아. 그런 건 안 무서워.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 게임인데 무기를 들고 있다. 그럼 무섭지가 않아. 익숙해져. 아 무기가 없어야 돼요? 무기가 없어. 암네시아라는 게임이 도망만 다녀. 왜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공포 게임이냐면 그거는 무기가 없어. 괴물을 만나면 죽어. 그냥 도망가. 무조건. 그래서 숨어 있는데 괴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애가 심장이 막 뛰다가 쓰러져 기절해. 숨어가지고 괴물을 계속 보고 있잖아. 괴물은 요 앞에 지나가. 그럼 막 기절하고 컨트롤이 막 안 되고 막 이런 시야가 막 좁아지고. 근데 무서워요 게임이? 한번 해볼까? 몰입하면 불 꺼놓고 혼자서. 오! 김동수의 암네시아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무섭냐고요? 그냥 한 번씩만 합니다. 게임이 혼자 무서울 하면. 수 있어?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떻게? 무서울 수 있다 없다. 뭐, 안 무서우면 보쌈. 김동수의 암네시아 한번 가면 되지 그럼. 언제 보쌈? 근데 몰입하면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몰입을 하면 무서워? 그건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 몰입 안 할 수가 없어. 게임 자체가. 암네시아라는 게임은 1인칭인데다가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 거기다 한글화까지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겨드랑이 이렇게 들고 다니나 주인공이? 아니. 아 왜 그래요? 안내라고 또 안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픽이 괴물이 아무리 무서워봐야 괴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있는데 괴물을 제대로 볼 이거 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 게임. 아, 어차피 한글화도 안 돼서 말도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글화 유저들이 한글화 해놔서. 아. 그래서 내가 사운드가 진짜 한 번은 이제 괴물이 그 딱 쫓아와. 그럼 도망가야 돼 무조건. 네. 심장이 막 터지는데 애들이 괴물 얼굴만 보여주세요 막 지금 안 뛰고 있는데 괴물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뒤를 딱 봤는데 뒤에 바로 앞에 뻥 이래. 나 진짜 안 돼 볼 수 없어. 그래서 한 번만 괴물 얼굴만 한 번 보여주세요. 뒤로 딱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무서워요 게임이? 진짜 무서워. 그걸 만든 애다가 시리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에서 이렇게 숨어있다 방에서 숨어있다 그거는 하이라이트 편집해가지고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괴물이 분명히 이쪽으로 갔어. 지나갔어 문에서. 그럼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면 돼. 애들 빨리 가라고. 아니 빨리 더 지나간 다음에 갈 거야. 빨리 가라고. 알았어 간다 간다 해줘. 딱 갔는데 여기 괴물이 딱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저 사실 그 영상 봤어요. 암네시아 동영상 봤는데 안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왜 봐줘. 한번 해보세요. 그거만 봤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 형은 스토리에 몰입해서 내가 주인공이냐. 그거 혹시 그 예전에 그거 비디오 게임 편집해서 광고로 이렇게 했었던 거 영상 있을 못 찾나? 거예요. 찾으면 있어요. 못 찾나? 그거 있으면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찾으면 지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공포 게임은 사운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이랑 막 효과음 같은 게 불 꺼놓고 해야 되고 공포 영화도 보면은 사운드에 더 이렇게 막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만 크게 하잖아요 공포 영화들이. 영화는 재미없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페넘브라 암네시아 이 두 개는 정말 무섭습니다. 페넘브라는 뭐야? 페넘브라가 원이고 그 후속작이 암네시아. 그 회사에서 만든. 아 페넘브라와 암네시아 이 두 개는 정말 그 거기에 들어가는 거서부터가 그리고 암네시아는 내용도 진짜 좋아. 내용도 막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만 치면서 뭔가 이제 미로를 찾아서 도착을 하면 돼요? 탈출 결국은 뭐냐면 탈출해야 되는 거야. 탈출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개기한 그런 성 같은 데서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서부터 막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나가는 기억상실증이었구나. 자성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게임. 자기를 찾아나가는데 자아를 찾는 게임. 자아를 찾고 왜 무섭지? 진짜 한번 김동수의 암네시아나 페넘브라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웃길 텐데. 근데 나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서 지금 하면 안 무서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다 알아요? 해봤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공포게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 저는 저는 되게 성격이 이상해서 어두운데 혼자 걸어가잖아요. 나 혼자 그냥 몰입해 그 공포 상황에. 저 코너로 돌면 귀신이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더 무서워지지. 네 그쪽 약간 그런 성격이. 그러면 더 무서워지지. 그러면 딱 공포게임 하기 딱 어울리네. 저는 막 담배를 혼자 집에서 밖을 보면서 피잖아 이렇게. 창문 열고 저 창문에서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 막 혼자서 막 그런 상상을 해요. 나는 세수할 때 4 3
이러면서 튀어. 이렇게 불 꺼져 있고 세수를 딱 하잖아요. 고개를 들면 거울 세수를? 뒤에 누가 나를 딱 이러고 있을 거다 막. 막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혼자서 불을 끄고 왜 세수를 해? 아니 그러니까 뒤에 불이 꺼져 있고 밖에가 화장실이. 저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가요. 진짜 그런 거 본 적은 없어? 본 적 없어. 저는 근데 되게 신 저는 꾸 자기 본 적 있어요 혹시? 아 이 형 이상하네. 나 운전하다가 또 졸았구나. 아니 운전 고속도로였거든. 네. 밤에 고속도로는 가로등도 없잖아. 불 꺼. 근데 가다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백미러를 살짝 봤다가 보통 이제 백미러 살짝 보고 앞을 봐야 돼 고속도로니까. 네. 오래 볼 수도 없고 뒤에 차가 있나 없나 살짝 봤다가 딱 근데 갑자기 소름 쫙 끼치는 거야. 와 거기에 진짜 딱 사람 얼굴처럼 하얀색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차 뒤 하얀색? 하얀색 사람 얼굴이 내가 딱 봤는데 거기에 얼굴이 딱 찍혀 있었던 거. 우와 살짝 봤는데 그게 다 그래서 다시 못 봤구나. 아니 그래서 뭐지 다시 딱 봤는데 없어. 근데 그게 소름이 계속 끼쳐가지고 진짜 하얀색으로 사람이 이렇게 그 우와 실루엣처럼 눈하고 코하고 입이 웃고 있었거든. 그게 머리에 탁 박혀갖고 샤코네 샤코. 아 언제요? 한 몇 년 됐어. 고속도로 가다가 백미러를 살짝 봤는데 딱 그 웃고 있는 사람 얼굴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그 다시 보기까지 한 5분 동안 못 봤어. 와 또 있을까봐 진짜. 저는 그 귀신은 본 적 없는데 저는 귀신 꿈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 그 꼭 뭐 소리야? 귀신 꿈을 컨트롤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귀신 꿈을 꿔야지 하면 꿀 수 있어요 저는. 아 진짜로. 진짜. 이게 무슨 정상인은 아니다. 진짜 저 특이 좀 이상해. 변태네. 나 오늘은 이렇게 하다가 귀신 꿈 좀 한번 꿔야겠어. 느낌이 와 그러면 귀신은 막 귀신 꿈 꿔요 그럼 진짜. 난 그게 꿈인 줄 알아요. 난 귀신은 믿지도 않고. 그 저는 막 가위도 눌린 적도 없어. 가위도 되게 자주 눌려요. 가위 되게 자주 눌리거든요. 그 뭐 가위 자주 눌린 사람도 귀신 많이 본다 그러던데. 귀신은 안 보이는데 가위 제가 눌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어. 근데 가위를 하도 많이 눌리면 아무렇지 않아. 그럼 가위 다 자야지 이러고 있으면 다 자요. 보통 가위를 이렇게 가슴을 누르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눈동자 이렇게 움직여? 눈동자 움직여요. 진짜? 네, 근데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가위 안 눌려봤어? 눌려봤지. 나는 한 번도 안 눌려봤는데 난 그런 거 전혀. 가위 눌린다. 아, 피곤해 눌려야지. 가위 눌렸네? 다시 자면 돼요, 그냥. 나는 귀신 막 이런 거는 꿈을 안 꾸는데. 나 진짜. 어거지로 푸는데, 막. 저도 어거지로. 한동안 힘으로.